네, 이상로의 텐텐베거입니다와오넷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팔 전쟁 억제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유가 그리고 미 국채 금리까지 하락했지만 이런 호재에도 시장은 파란불입니다. 어제 시장이 좀 반등을 하면서 기대를 좀 했었는데 힘이 계속 빠지고 있네요. 음. 뭐 우선은 이제 그 미국 장기 채권 금리,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이 좀더 확산될수록 어, 지금 이제 국채 금리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어, 가격과 이자는 이자율은 반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자율은 떨어지고 그만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안전 자산으로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련된 분쟁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기미는 없다라는 부분으로 먼저 받아들여야 될것 같은데 다만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 외에도 본질적인 부분, 바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이제 대두가 되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오늘도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상당한 이슈가 되었던 것이 우리가 불법 공매도, 어,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부분 자체가 시장에서는 상당한 이슈가 되었는데, 어, 이 부분이 사실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2022년도 7월달에도 이런 무차익 공매도, 바로 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금감원에 따끔한 지적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도 쉽게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이런 불법 공매도에 대한 부분 자체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에 대한 이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달갑지만 않게 보이는 상황들인데 어, 우리가 이제 차입 공매도라는 것은 어, 주문을 미리 내서 미리 빌려 주식을 미리 빌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더 나중에 어, 이를 매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차입 공매도로 가면 무차입 공매도라는 것은 사지 않고 미리 주문을 빌려 주지 빌리지 않고 난 다음에 없는 상태에서 이제 매도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무차입 공매도로 가는데 이게 바로 이 불법 공매도거든요. 어, 앞으로도 이런 불법 공매도에 대한 부분 자체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외국인들의 매도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면서 볼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어서 빨리 전반적인 투자 심리 자체가 좀 개선되면서 시장에 대한 강한 반등세를 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심리가 얼른 되살아나야 할 텐데요. 그럼 첫 번째 체크포인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정부가 공공 부분에 있어서 클라우드 기술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 주가 강세입니다. 어떤 종목들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어, 2026년도부터 클라우드 부분을 좀더 적용 확대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 이 클라우드 관련된 기업들이 또 강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그 미국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장 마감 이후에 나왔던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음. 대한 부분에서는 이런 클라우드 부분에 대한 매출이 생각보다는 낮았기 때문에. 어,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장마가 이후에 하락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말 그대로 이런 클라우드 부분 자체가 여전히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오늘 시장에서는 강한 상승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우선 이제 KI N X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I N X가 얼마 전에 이제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난 다음에 현재 조정폭을 좀 주고 다시 한번더 전고점에 대한 추하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은 평소 때 거래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주주에 대한 물량도 많다 보니까. 유통되는 주식수가 상당히 적다는 것도 좀 감안해서 우리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00만 주가차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좀더 우리가 자전거래에 대한 양상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중에 대한 부분 자체를 판단하시면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오히려 이제 KINX에 대한 모회사로 볼수 있는 이제 가비아, 가비아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비아 같은 경우에도 좋은 모습을 꾸준하게 보이고 있는 양상들인데 AINX와 거의 유사한 동조화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도메인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도 이런 인터넷 시장에서의 성장성은 좀더 부각될 수 있는 양상들이다 보니까, 이 가베아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중소형주로 본다면, 이 솔트웨어가 오늘 또 강한 급등성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 솔트웨어는 말 그대로 어, 지금 현재 낙폭과대 이후에 들어올리는 자리다 보니까 약간 수급적인 부분을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에 대한 접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 조금 살펴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애저의 호조에 깜짝 실적이 나왔고 대신 알파벳이 네, 어, 깜짝 실적에도 클라우드 매출 실망의 시간 내에서 좀 하락을 한 모습이 보였네요. 어,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체크포인트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팜 관련주 저희가 이틀 전에 들고 오신 네. 관련주잖아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서 스테비아 토마토에 대해서 했는데 네. 오늘 윤 대통령님이 드셨습니다. 네. 드시고 난 다음에 어, 설탕에 찍어 먹는 맛과 똑같네라고 어. 표현을 하셨는데 어 그러면서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90% 이상에 대한 어, 스마트팜 관련해서 스테비아 토마토를 생산하고 있는 게 우듬집팜이라는 기업인데 오늘 우등지판이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고 그날 이제 대형주를 또 소개해드리면서 스마트팜 관련해서 진출했던 기업 이 있다. 그래서 이제 농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농심이 오늘 장중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움직임 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농심이 스마트팜 관련된 사업을 한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다만 지금 현재 경기 방어적 성격이 강한 이런 음식료업종에 대한 재평가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개별주를 뭐큰 돈을 매수를 하기 좀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대형주에 대한 부분으로서. 또 다른 대안이 될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틀 전에 말씀하셨던 스마트팜이 오늘은 강세인 하루입니다. 어, 마지막 체크 포인트입니다. 오늘 반도체 장비 <laughs> 관련 주까지 강하네요. 네, 어, HBM 반도체가 결국에는 시장을 이끌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기대감이 크지만 우리가 이제 기저 효과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더 부각되면서 어,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강하게 강세를 보이는 기업이 DIT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IT 같은 경우에. 현재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과정에 놓여 있는데, 어, 최근에 이제 이 DIT가 2022년도 SK하이닉스의 6기 기술혁신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레이저 언닐링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HBM 반도체 관련주로 편입이 되어 있던 부분이고,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또는 이제 STI, HPSP 같은 이런 어, HBM 반도체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시면서 선별적인 공략이 필요한 것이 바로 반도체 장비 주도라는 걸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컴퓨터도 한번 살펴보죠. 네, 한국 컴퓨터 그리고 앞서 뭐 JMT 이두 가지 기업이 현재 애플 관련주로 엮여 있는 기업이거든요. 우리가 피, 어, 지금 PCB가 아니고 PCA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실장할 수 있는 기업 우리가 일반적인 기판에서 안에 부품들을 납땜하고 난 다음에 어, 기판을, 완성형 기판을 우리가 PBA라고 합니다. PBA입니다. 그 PBA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두 군데 갈 하고 애플에 하고 있는데 한 군데가 한국 컴퓨터 한 군데 jmt입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 기업은 앞으로 좀더 눈여겨보시는 음.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관련주 동물의약품 관련주로 들고 오셨네요 네어뭐 지금 현재 계속 동물 관련해서 지금 사실 계절주라고 표현을 할수 있는 음. 것이 바로 이 동물의약품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봄에 이제 봄올때 그리고 이제.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시기에 보면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한번은 알고 가셔야 될것 같아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우선 이제 의약품 관련된 기업으로 이제 중앙백신, 뭐 CTC바이오, 이글베. 요 정도는 조금 우리가 우량한 기업들. 그리고 이제 파마리서치가 얼마 전에 CTC바이오를 아, 지분을 매입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네 가지는 조금 우량하게 볼수 있는데 체시 스하고 대성미생물은 시가총이 액 조금 낮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공략을 하셔야 되고. 자, 소독약 우리가 이제 의약품 이후에 또 소독을 해야겠죠. 소독약을 또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태경 BK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가금류라는 것은 집에서 키우는 조류, 아, 그것을 이제 가금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가금류 관련해 가지고 하림이나 뭐 동호팜투테이블, 정다운 정도는, 정도는 이제 우량한 기업들이고, 요건 이제 또시가총이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축은 집에서 키우는 가축이죠. 그러면 이제 선진팜스토리, KCPD팜스코. 뭐 이런 기업들 우리가 또 가축류 관련 기업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네, 동물의약품 관련 주참 다양하네요. 오늘의 원픽도 바로 공개해 주시죠. 음, 뭐이 중에서 그래도 대형주 우량한 기업을 한번 찾아본다면 파마리 있었지 정도 음. 한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주란, 뭐 콘주란 관련해 가지고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제조하고 있는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CTC 바이오 인수로 지금 동물의약품 사업을 좀더 확장시키겠다는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고 어~ 우리가 이제 일차적인 목표가를 잡은 다음에 (12만 3500원)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10만 4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파마 리서치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